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Who wrote the phrase, No man is an island? John Dunn, John Milton, John F. Kennedy, John Bon Jovi. John Bon Jovi, too easy. And, if I may say so, a complete load of bollocks. No man is an island라고 이 질문은 휴 그랜트가 주연한 영화 어바우 b 보이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데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두개입니다 여기서 극중 주인공인 윌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존 본조비라고 bon 대답하는데 본조비의 bon 산타페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No man is an island 이 구절로 노래를 시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영국의 시인 존 더니 쓴 시의 첫 구절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노맨 이선 알랜드 이 구절보다 이 시의 제목이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훈을 위나 For Whom the Bell Tolls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을 해밍웨이가 쓴 동명의 소설이나 게리 쿠퍼, 잉글리트 버그만 주연의 영화 제목으로 더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존 더니슨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읽고 해밍웨이가 크게 감명을 받아서 동명의 소설을 썼고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존 본조비 역시 이 시의 첫 구절을 따서 자신의 노래에 삽입한 것입니다. 심지어 메탈리카가 부른 For Whom the Bell Tolls라는 노래도 있어요. 이 시는 영미권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받고 자라는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시입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해당하는 시이고 이 시의 첫 구절, No man is on island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구절만큼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 문장을 그 섬에는 남자가 없다 또는 그 섬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영어 초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를 꽤 오래 공부하신 분들조차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에 이 시의 전문을 올려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매니저 아일랜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섬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존단의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관을 잘 나타낸 시로서 그 어떠한 사람도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모든 섬은 대륙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지구상의 누군가가 죽거나 아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슬픈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헤밍웨이의 동명소설을 비롯하여 수많은 소설, 영화, 노래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되는 작품입니다. 영화 어바우로보이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시가 영어권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Every man is an island. I stand by that. But clearly, some men are part of island chains. Below the surface of the ocean, they are actually connected. 영어의 비동사는 이다와 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형식 동사, 완전자동사일 때는 있다의 의미로 해석하고 이형식 동사, 불완전자동사일 때는 이다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비동사가 있다의 의미로 해석될 때는 주어동사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거나 부사수식어구, 특히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수식어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36강에서 설명한 어, 유도부사가 이끄는 문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동사가 이다의 미로 해석될 때는 주어와 동사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명사구와 명사절, 형용사구가 뒤따르기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문, God is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 가끔 이걸 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고 어,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니까 신은 있다,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엠은 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는 존재한다 I was는 나는 존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I saw it, Joe. I saw it. The place where she lives. She is right down there, Joe. She is? She's waiting for me. We have to go. Uh -oh. Good bye, Joe. Good bye, David. 아, 두 번째 예문 *God is love*에서 *love*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였습니다. 하나의 문장에 두 개의 동사가 오려면 반드시 접속사 관계 필요해요. 따라서 *is*와 *love*는 둘다 동사가 될수 없기 때문에 *love*를 명사로 봐야 합니다. 비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올 경우 비동사를 *이다*로 해석하고 명사 *love*는 보어가 되죠. 그래서 *신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어는 절대로 대충 의미가 통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이 영화의 대사 i am fire를 대충 해석하면 나는 불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으로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려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 i와 동사 m 뒤에 명사 fire가 뒤따르기 때문에 나는 불이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비동사는 철저하게 구조에 의해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자, no man is an island.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해보죠. 주어 no man과 동사 is 뒤에 바로 명사 an island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동사는 이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섬이 아니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그 섬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의 영어 문장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no man is in the island라고 하거나, 유도부사 네어를 이용해서 t 어 e r e is no man in the island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디 아일랜드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입니다. 비동사를 이다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따로 해석할 것이냐는 분명히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섬이 아니다보다 어, 섬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이 해석상 대충 자연스러우니까 영어의 구조보다는 한국어 해석에 의존해 버리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문법을 제쳐두고 단어의 조합으로 대충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능 이후 한국 영어가 독해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법을 배제한 독해라는 것은 언제든 이처럼 문장을 잘못 해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이 들죠. 도대체 영어 사용자들은 왜 이다와 있다 를 같은 단어를 써서 사용하냐는 거예요. 이다와 있다는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한국어는 이다와 있다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혼동할 이유가 없지만 영어의 비동사는 이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No man is an island를 그 섬에는 아무도 없다. God is를 신이다. I am fire를 나는 불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종종 엉뚱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 서양의 언어들은 대체로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이다와 있다 이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독일어에는 자인동사, 프랑스어에는 에르 동사가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면 동양의 언어들은 보통 이다와 있다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중국어에서는 시와 제를, 일본어에서는, 아, 제가 이 일본어를 제가 읽을 줄은 몰라서,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 읽고. 자, 이렇게 동양의 대표적인 언어들은 모두 이다와 있다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아 서양의 언어들은 이두 의미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 서양의 철학은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은 말은 인간과 세계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관한 서양인들의 고민을 가장 잘 함축한 명제입니다. 데카르트를 비롯한 서양의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회에서 개개인의 존재는 나는 뭐뭐뭐 이다로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학생이다라는 말은 곧 나는 학교에 존재한다와 유사한 의미가 될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입니다.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적이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나는 뭐뭐뭐 이다라는 말로 각자 자신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양의 철학은 존재를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공이라는 말은 비어 있다는 말이죠. 즉 무존재를 의미합니다. 색이란 색깔이 있다는 의미니까 무언가 채워져 있다는 말이고 곧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즉시색, 색즉시공,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곧 존재하는 것이요. 존재하는 것은 곧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동양의 철학입니다. 존재란 덧없는 것, 곧 사라질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 철학이죠. 어떻게 보면 동양의 철학이 서양의 철학보다 더 심오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동서양의 사고방식과 철학의 차이가 동사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영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된 이진경 교수의 저서 철학과 굴뚝청소부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책에서는 서양에서 존재론이나 실존주의 철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다와 이따를 동시에 의미하는 동사의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언어를 먼저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의 이러한 철학들은 그 언어의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들과 문법 사항들만 달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철학, 문화 등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3강에서 언급했지만, 철학자 홈볼트는 각각의 언어는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외국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어, 대단히 유명한 문장이죠. 그런데 사전 정보 없이 이 문장을 볼때 한국인들은 to be or not to be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that is a question에서 is가 이다와 있다 중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바로 이해되시죠? 주어 that과 동사 is 뒤에 명사 the question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to be or not to be 뒤에 비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뒤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다, 존재하다로 해석해야 하죠.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직역하자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색하죠? 그래서 의역을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유명한 독백입니다. 동양 철학에선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동양인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존재의 유무, 생사를 초월하는 관념의 철학이 바로 동양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철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들이 보기에는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이 말이 왜 죽느냐 삶느냐로 해석되는지 이해하기 힘들죠. 노장철학은 무위의 도를 추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음으로써 자연과 하나되는 무라일체의 유토피아적 이상향을 꿈꾸는 것이 바로 동양의 철학입니다. 장자의 호전몽은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었는지 그 경계를 구분하지 않죠. 앞에서 살펴본 불교의 공즉시색, 색즉시공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반면 서양의 실존주의는 대단히 현실적인 철학이고 서양 철학은 결국 실존주의로 귀결이 돼요. 결혼을 할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존의 고민이죠. 결혼을 하면은 남편 또는 아내가 될 것이고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죠. 분명히 아버지인데 가정에서 아버지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실존의 문제죠. 이렇게 개개인의 존재는 나는 뭐뭐뭐 이다로 규정되기 때문에 서양 철학은 실존에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동양의 철학이 서양의 철학보다 더 심오하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늘상 부딪히게 되는 것은 결국 실존의 문제. 실존적 고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본 영화 AI에서 조가 말한 I am, I was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영화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자신의 존재 실존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냥꾼들에게 잡혀서 폐기가 될 운명에 처한 조의 바로 이 대사 I am, I was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와 영어 사용자들의 철학, 세계관을 잘 이해하면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그 의미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가 좀 거창해진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은 좀 나중에 일이고 반드시 서양인들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모르더라도 비동사의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동사의 의미와 동사 구조, 즉 문장의 형식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영어 공부를 좀더 오래 하면 할수록 왜?라는 의문이 생겨나거든요. 그,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강의가 나름의 해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비동사는 문장 내에서 수시로 나오고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동사예요. 하지만 no man is an island와 같은 단순한 문장을 우리는 틀리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대충 단어 꿰어 맞추기 쉽게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문장 성분이란 품사를 의미하고 문장 구조란 문장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주어와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느냐 형용사가 오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느냐 이런 점들을 잘 살핀다면 좀더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등 이러한 품사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에 대해서는 1장 8품사의 개요를 통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품사들이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장의 구조,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독해 실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비동사를 이용한 다양한 영어 표현들을 통해 비동사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